예, 전 세계에서 백이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수많은 유튜버 유저 여러분, 오늘 여기는 지금 요 뒤에 보시는 게 제주도의 정방폭포입니다. 정방폭포. 예, 한반도는 넘어서서 제주도의 제일 남쪽에 있는 서귀포에 제가 이렇게 제일 남쪽에 와 있습니다. 정방폭포는 말 그대로 지하수가 현무암질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용천되는 현상입니다. 용천되는 현상. 여기 지금 이 앞까지 오는데 되게 힘들어요. 예. 우선 저기에 지금 저렇게 계단이 있고요. 지금 요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물보라가 엄청납니다. 제가 지금 넘어질까봐 여기 밑에가 여러분 여기 다 돌이거든요. 이게 넘어질까봐 제가 접근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에 와가지고 새해 첫 영상 인사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와, 이 물 한번 보시죠. 제가 그 지금 대한민국 분단된 대한민국의 제일 북단인 연천군에 있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제인폭포를 제가 가서 좀 시원하게 이렇게 여름에 영상을 찍은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정방폭포를 용천수가 돼서 지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떨어지는 정말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거의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지형이지 싶은데 제주도에 있는 천재연, 천지연 또 그 다음에 이 정방 이렇게 세 개가 아주 대단한 폭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 소리 다 들리시죠 지금? 예. 오늘 제 첫 방송 여러분하고 같이 제주도에서 뭐 같이 보내지는 못하지만 이 제주도의 시원함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주도 영상 또 한 세 편쯤 제가 이제 연속해서 해가지고 붙여서 만들 생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 바로 정방폭포. 여기는 뭐 사극의 이런 각종 여기 추노에서 이 이종혁이 장혁을 쫓아가는 이런 어떤 장면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대장금에서도 이게 아마 나왔고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삼촌이 신혼여행 와가지고 여기서 숙모하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제주도 여행 첫날이니까 예, 제가 첫 새해 영상으로 활기차게 이 엄청난 이 장렬하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활기차게 제가 출발을 하니까 2020년 경자년 GT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백이성 강사였습니다. 또 다음 유적지에서 뵙겠습니다. 남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인정 많고 마음씨 좋은 아가씨도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도 있지요. 혜은이 씨의 노래 그 감수광이라고 하는 노래를 생각해보면 백이성 역사 강사는 거기에서 조금 더 가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그 바람 부는 제주에 지금 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쪽을 한번 비춰주시죠.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다시 이쪽을 보여주시면 그런데 인정 많고 마음씨 좋은 아가씨도 많겠지만 결국에는 문화유산을 관리할 줄 모르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제주만의 현상이냐 하겠지만 제주도에 왔더니 제가 역사 강사로서 이때까지 답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말 그대로 쪽팔려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빌레못 동굴이라고 하는 곳을 찾기 위해서 제주 4.3 유적지 빌레못 굴이라고 하는 데를 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무슨 그게 읍인가 거기 일이 706번지예요. 706번지인데 서귀포 시청에다가 얘기하니까 707번지인가 그렇게 얘기하고 애월읍 사무소 얘기하니까 7번지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처에만 오면 있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저는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데 결국 빌레못 동굴은 보지 못하고 갑니다. 제주 행정특별자치도의 원희룡 도지사님 이거 보면 뭐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원색적으로 이름을 들어서 비판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제주 4.3 유적지입니다. 1949년도 4월 3일 날에
국군의 그 국군과 거기에 따른 민병대 38도선 이북에서 공산주의를 피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산주의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사람들, 소위 서북청년단 사람들이 주가 돼가지고 내려왔었던, 제주도에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진압해달라고 하는, 그때는 뭐 카카오톡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통신부터 두절됐기 때문에 여수에서 건너온,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은 이들을 공산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부 다 민간인 주민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주도의 인구가요, 약 한 7만 명에서 9만 명 정도 됐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그마치 약 1만 7천 명 정도, 좀 더 넓게 잡으면 약 3만 명 정도가 희생당하거나 부상당했던 사건입니다. 공산당으로 몰려가지고 말 그대로 무자비하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 4.3도 오늘날의 좌우를 가르는 하나의 이념적 분수령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여기에 무도한 그 무슨 뭐 빨갱이가 있어갖고 이래 된 게 아니라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지슬의 유적지이기도 한 여러 동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빌레못 동굴은 특히 4.3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석기 시대,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의 유적을 이 빌레못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레못이라고 하는 게 저기에 연못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굴이 있는 거예요. 못에서는 식수를 취수했을 것이고 굴에서는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백희성 역사 강사가 행정관청에다가 다 물어봤으나 정말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애월읍 읍사무소 여러분, 제주행정특별자치도의 원희룡 도지사님, 그리고 각종 문화 관련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그냥 돌아갑니다. 예, 여러분, 요 입구는 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지금 화살표로 이쪽에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겠습니까? 이쪽에 화살표로 200m 되어 있습니다. 200m가 아니라 500m도 가봤습니다. 모든 길을 다 가봤습니다. 없습니다. 없어. 야, 네가 바보라서 못 찾지. 아닙니다. 지금 핸드폰 촬영해 주시는 분께서 정말 내비게이션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애월읍 사무소에까지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빌레못 동굴을 어떻게 가는지 아시는 분은 여기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이상 제주도에서 백희성 역사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빌레못 동굴을 못 찾고 갑니다.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희성 역사 강사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초상권 진행사상. 예, 팬들은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비닐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 이게 지금 펄럭펄럭 하는 거 혹시 느껴지세요? 바람 많은 제주입니다, 역시. 돌만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노란색? 노란색? 여러분, 이게 다 뭐게요? 귤이 아닙니다. 귤처럼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전부 다 귤밭이잖아요? 이게 귤이 아니에요. 천혜향이랍니다. 여기 글자 나갑니다, 여러분. 천혜향, 하늘의 혜택을 받은 무슨 향기래네. 그래서 이 뒤에 지금 서 계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 제주도 하면 무슨 성이 생각나세요? 고두심 씨, 여러분, 고 씨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해녀분이세요, 여러분. 해녀. 근데 이 해녀분이 이 천혜향을 키우시는 거야. 투잡 뛰시고 투잡.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천혜향이라고 네이버 치면 바로 나옵니다. 얼마나 재배하셨죠? 3,200평. 그러니까 3,200평에서 몇 년 동안 이걸 재배하신 겁니까? 한 15년. 15년 동안 투잡을 뛰셨답니다. 돈은 많이 보셨습니까? 그전에는 돈 못 벌었습니다. 예. 뭐 딴 거 해서 접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혜향 한 지는 한 12년? 여러분, 12년 되셨다는데요. 이게 지금 이 농장의 규모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농장이라니까요. 지금 저쪽에도 지금 다 농장이에요. 천혜향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 네이버를 찾아보시면 서귀포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제주도, 제주시, 그 다음에 한경면, 그 다음 무슨 리지요? 고산리. 고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천혜향 농장이 엄청나더라. 여러분, 여기가 제가 지금 몇 개쯤 먹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도 못하게 많이 먹으니까 모르겠어요. 예, 한 네 개를 먹었어요. 이게 전해양, 여러분, 이게 덩어리 한번 보실래요, 이거? 자, 여기. 여러분, 이게 크다고요. 여러분, 일반 감귤보다 제가 볼 때는 한 두 배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맛은 어떻습니까? 뭐, 제 입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맛은 지금은 조금 덜한데, 좀, 놔둘수록 맛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따고 나서 있잖아요. 집에 좀 놔두면 놔둘수록 좋아진대요, 맛이. 예. 이거 와인 생각하시면 돼요, 와인. 이게 그래서, 3월달까지 가능합니다. 아, 3월달까지? 예. 여러분, 마구마구 전화해 주시고, 주문해 주시고, 그럼, 미국도 됩니까? 아니, 글쎄요. 미국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됩니까? 일본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됩니까? 예. 예. 전국 각지 배송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 주문을 바라겠습니다. 야, 나 이런 거 처음 해보니까. 찾아주세요. 진짜 2020년 경자년, 여러분, 1, 2, 3월 달에 천혜향 드시고, 예, 레몬, 자몽, 뭐 다 합친 거, 맛이 그냥 달고 시고,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맛 좋으시면 동의된다는 표시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한 박스에 얼마입니까? 10kg에 45,000원이요. 10kg가 한 박스입니까? 예. 예. 제가 도시 사람이라 그 감이 잘 없어가지고. 예. 10kg에 40,000원이랍니다, 여러분. 40,000원. 택배값까지. 예, 택배값까지 해서 45,00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있죠? 웬만한 감귤 이런 거 주문해서 드세요. 요즘은 이, 뭐야, 새벽 배송도 되고, 이게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농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이렇게. 농장을 한번. 야, 이, 여러분, 이, 그냥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비닐하우스에 갑자기 제가 방송을 찍으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잦아지나요? 바람이 정말 펄럭펄럭 거렸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여러분, 일본과의 1970년에 농업 민간 교류로 인해 갖고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겁니다. 이런 걸 사실 여러분 작년에 아베가 다 헛짓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불매운동이야. 이런 거는 좋은 민간 교류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죠. 요런 거, 요런 거. 이게 얼마나 맛이 좋아 보입니까, 지금? 요 밑을 보여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밑에 이렇게는 이 나무들이 예예. 맛이 좋아져가면 이렇게 다 고개를 숙여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고개 숙인 거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밑을 들은 겁니다. 아, 예예예. 예. 여러분들 12년 동안 해녀로 소라와 전복을 이 물질로 캐시면서 제주도 토박이 맞으시죠? 예. 예. 토박이시면서 12년 동안 천혜향도 투잡을 뛰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전국 배송도 하시겠다고 하는 이 천혜향 농장. 여러분들께 해녀 고임생님의 이 인생과 함께 오늘 정말 저도 점심 잘 얻어먹고 이렇게 정말 여기 농장에서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이런 거 언제 보겠어요. 진짜 이 향기가요. 여러분 유튜브는 소리와 빛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냄새를 전해드릴 수 이 향기가 정말 와 여기 있으니까 비타민이 그냥 온몸으로 흡수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피부 미용에 좋죠. 예? 예, 여러분 피부 미용에 좋으니 하루에 한 네다섯 개씩 까잡수시기 바랍니다. 이상 10kg에 45,000원 12년 해녀 투잡 생활 고임생님의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천혜향 농장에서 이상 백이성 역사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예, 안녕히 계세요. 박수 쳐주세요. 오! 예, 감사합니다. 예, 제주도 월령리에 있는 여기가 선인장 마을입니다. 이 선인장 마을에서